안녕하세요. 피니쉬 워터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렉스턴 03년 구형입니다. 사장님은 매연 검사가 지금 요번 달 말이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하셨는데 일단은 생각 외에도 밟아봤을 때 매연이 많이 지금 배두관으로 보이는 건 없는데 달리시다가 한 번씩 튀어나오다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탄 D타입 하나 하고요. 무동력 터보 중통 하나, 랜드 머플러 하나 이렇게 장착하고 정태식 팀 나왔습니다. 차량이 크게 저기 신호 밑에서 70 있습니다. 엑셀 떼보세요. 땡기는 거 많이 사라졌죠. 그죠? 네, 이게 계속 밀어준 거예요. 70km예요. 그러니까 엑셀 미리 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70km 지나서 이제 없으니까 편안하게 운전하죠. 1, 2차 넘어도 계속 주진 가가지고 유턴해서 또 많이 무겁죠, 이 차가 원래. 네. 탄력 받으면 상관없는데, 초반 스타트에서 휘발유 차하고 스타트 하면은 얘는 뒤늦게 가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좋아져요. 여긴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 있고요. 속도는 없어요, 이제. 유턴에서 들어올 때 저쪽에서 한 번. 갑자기 틀러리스? 자, 저기 이제 황색불이잖아요. 지금 85km, 4km? 엑셀 뛰세요. 엑셀 뛰세요, 100%. 그래도 이렇게 쭉 밀어준다고요. 전에는 엑셀 뛰면 바로 그냥 속도 쭉 떨어졌었죠? 그래도, 네. 어디서 좀 더 가요? 네, 좀 더 가셔도 돼요. 저 언덕도 치고 올게요. 언덕도 한번 쳐보시고. 에어컨 틀어보셔도 상관없고. 다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걸 느끼셔야 되니까. 아, 지금 사장님 저거 저기 가야 되는구나. 은행을 가셔야 되죠. 아, 참 맞아요. 은행이 여기 저기밖에 없는데 농협. 네, 그렇죠. 그러면 이쪽 끝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 저쪽 저기 고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은 저기 올라가서. 아니, 가다가 뭐 어디 ATM 기 있는 데서. 네, 그러면 편의점 같은데 한번 가요. 큰 차이 없어요. 어차피 뭐. 여기로 직진해서 1차선으로 그냥 계속 가세요.
저희 제품은 한번 장착하고 끝이 아니니까 그게 괜찮아요. 차량 바꾸면 유정에 상관없이 다 이전 장착이 가능하니까. 스타트해서 기아 변속이 좀 저 RPM에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부드럽게 바뀐 거예요. 미션 충격 없이. 영상 그럼 몇 편 안 보고 오셨겠네요. 아, 그랬어요? 여기가 우리 테스트 코스잖아요. 딱 한 바퀴 돌아보면 암만 못 느낀 사람도 차가 틀려진 걸 아세요. 터보가 기능을 못한다라는 거를 길드코가 얘기했죠. 네. 내려가서 700m 내려가서 유턴할 거예요. 직진이요? 아, 여기가 거기구나. 네, 여기서 그냥 엑셀 띄고 하라는 데가 여기에요. 엑셀 100% 떼보세요. 지금 75km에서 엑셀 뗐어요. 전에는 뒷땡김 많았겠는데요. 네, 뒷땡김 많았겠어요. 지금 제가 달았는데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 차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라파 플러스 원도 필요한 부분인데, 사장님이 나중에 더 타시다가 더 좋아지는 거 확실히 느껴지면 그때 업그레이드 하세요. 여기서 유턴이요. 디어하고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고속에서 한번 밀어주는 힘이 훨씬 더 좋아요. 얘는 고속 D타입도 그러면 상관없어요. 고속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그 정도가 우리는 알지만 세밀하게 못 느끼려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으니 굳이 우리가 막 R타입 하라고 얘기 안 하는 이유가 D타입에도 충분해요. 원래 요정도 오르막에서는 엔진 소음이 더 컸었을 거예요. 우엉 한 단위 바뀌고 이랬을 텐데 그런 소음 진동도 좋아져요. 가속 올라가는 게 상당히 빠른 것 같지 않나요? 평소 때보다 덜 밟아도 가속이 좀 빨리 치고 나갈 텐데. 직진입니다. 좀 더 나가죠. 네. 가장 그거를 체감할 수 있는 데가 대관령. 네네. 그 올라가는 길. 네네. 거기서 하면은 느낌이 드실 텐데. 그런데 가볼 일 있으면 한번 가보셔서 한번 해보세요. 이것 때문에 일부러 갈 수는 없고. 네. 아니, 평상시에 달기 전에 운전하던 거하고 틀리겠네. 엑셀을 좀 덜 밟아도 힘을 써요, 차가. 그러니까 연비까지 도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다 그랬네. 네. 스파크는 진짜 탄 D타입이든 R타입이든 하나만 달아도 이거보다 느끼는 체감이 더 빠를 거예요. 얘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네. 크게 되는지 않는데. 그래요? 좀 타보세요. 느낌은 좀 둔갑기도 하고. 네. 타봐야 될 것 같아요. 타보세요. 타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50일 동안 타봤는데 난 모르겠다. 전에 환불해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차 자체의 결함도 문제가 좀 있어요. 워낙 노후화가 돼서 저 밑에 편의점 앞에 잠깐 쓸게요. 얘네 밑에 유턴을 왜 쉬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못한 거
계속 타보시고요. 저기 고속주행 한번 뛰고 나오면 또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한번 다 체크하셔서 전화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냉간시 도행 시에 냄새 나는 것도 타다 보면 또 좋아지니까 그것도 한번 맡아보시고요. 예. 예. 경유차, 노후경유차가 어쩔 수는 없지만 하여튼 달게 되면 그때보단 덜해지고 좋아집니다. 라파플러스 1까지 같이 달았다면 냄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저희 제품들마다 특성이 있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탄하고 무등력 터보만 달았을 때 변화값을 한번 느껴보시고 네. 냉정하게 네. 그리고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네. 뭐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는 것도 전화주십시오. 네. 저희는 영상 단 1초도 편집 안 합니다. 그대로 다 올려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소비자가 보기 편한 것만 올리면은 아니잖아요.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 잘 모르겠다 근데 좀 가벼워진 것 같다 타보시고 또 느껴보세요. 그러시면 돼요. 쭉 직진이죠? 네, 계속 직진입니다. 1차선 들어가셔도 되고요.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꽤 많이 올라왔어요. 나갈 때하고 들어갈 때 차가 또 틀려지는 걸 느끼시거든요. 보다도 소비자가 느껴야 되는 거니까. 아니면 방법인데 이것도 워낙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게 이제 적응이 돼 있는 차다 보니까 그 마이너스 있잖아요. 초기 한번 시킨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마이너스 떼놨다가 이렇게 한번 네. 저기 배터리를 어제 갈았으니까. 네. 그렇게 한번 해주는 것도 새롭게 인식시키는 것도 괜찮긴 해요. 1차선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 밑에 신호 보이는 데서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매장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기술 대표랑 한번 더 논의해보고 네.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튼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네.